일찍 왔네. 저녁은 어디서 오는 거야? 가게 없던데. 아, 엄마 집에 가게 왔었어? 미리 연락하지. 수면제 말이야. 당신이 먹은 거 맞아? 아니면 나 몰래 나한테 먹였어? 이 자식 만나려고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수면제까지 먹였냐고. 이 새끼 전화번호인데. 그 사람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니까 이혼할게. 당장 하던 일 때려치고 집에만 있어. 내 허락 없인 단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못 들었어? 날 붙잡는 이유가 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돈 때문이야? 위자료 줄게. 주면 되잖아. 얼마 원해? 사람 무시하지 마. 돈에 환장한 놈 아니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당신 안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 사랑한다는 거 증명하고 싶었어. 어머니, 쌀통 입으면 되죠? 그래. 저 무거울 텐데 얼른 갖다 놔. 네. 무거워서. 김서방 시원하게 물 한 잔 줘. 여보세요? 아니 골프 치러 가서 무슨 술을 마셔요? 알았어요. 가요. 가. 아버님이세요? 어. 점심 같이 할까 했는데 다음으로 미뤄야겠네. 어디 가? 너희 아버지 데리러.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다고 모시러 오랜다. 아유,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 혼자서 힘들어요. 포천에 계시죠? 귀찮게 해서 어떡해. 아유, 귀찮겠니 어머니. 아, 대신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사람이 요즘에 통 입맛이 없는지 잘 못 먹어요.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알았어. 자네 것까지 푸짐하게 해놓을게. 얼른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세상 뒤져서 찾아봐. 김서방 같은 사람 없어. 너 챙기는 것 좀 봐라. 넌 아니라고 해도 김서방은 너밖에 몰라.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영화나 보고 들어갈까? 요즘 뭐가 재밌나? 피곤할 텐데 그냥 집으로 가. 당신이 해지시키고 세 번으로 하나 해줘. 용서.